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득점이 되려면 내가 3쿠션 때 이 정도는 와야 되잖아요. 여기 오면 짧은 거잖아요. 여기 오게 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쳐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 보내려면 3점이 많아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죠. 많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퓨전은 많을수록 유리한데 첫 번째 쿠션이 여기서부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세게 쳐버리면 절로 퓨전이 많아도 절로 누울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퓨전은 많대 너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쿠션에서 퓨전이 잘 활용이 되도록 속도가 적절해야 돼요. 요 차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래서 회전은 많이 주면서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거. 그게 요리예요. 그리고 얇게 치는 거는 암기사 외워서 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주고 어디를 겨냥하느냐. 저는 여기를 겨냥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회전 많이 주고 아까 겨냥했는데 거기를 향해서 친다. 이렇게 외워서 쳐야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치는 게 하더라고요. 저렇게 이거 있죠.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세게 안 쳐져요. 세게 안 쳐진다고 해야겠지만 이거 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잡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쥐어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방법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지금 뒤돌리기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을 얇게 맞추는 거지만 네. 이렇게 옆돌리기로 얇게 맞추는 거는 잘하세요? 아 이거 연습할 때 진짜 잘한데 이거 이렇게 두껍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세게 치시면 이 매치에서는 반드시 길게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얇게 치는 건 외워서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이 배치는 회전이 많으면 길어져요. 아까하고는 다르게. 회전이 많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간아프 시스템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게 떨어질 거잖아요. 회전은 이 배치에서는 줄이는 게 유리해요. 근데 무회전이면 또 안 돼. 우회전이면 여기서 왔을 때 회전이 없기 때문에 일로 안 가게 일로 옵니다. 그래서 회전은 원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요만큼의 방점으로 쳤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c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란 공에서 4cm 떨어진 곳을 향해서 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치셔야 돼요. 암기.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빨리 이게 회전이 너무 살아있으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은 줄여야 돼요. 그렇게 조금 뭐랄까
합리적인 방법으로다가 암기해가지고 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깥으로 4cm 떨어뜨린다는 게 제일 좋아요. 더 바깥으로 빼주세요. 좀 더 바깥으로. 이렇게 해놓고 됐잖아요. 그럼 지도리 좀 열고 좀 그래.